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저거 초반용 카드가 나오고 후반용 카드만 계속 잡혀가지고 욕심에 꾸역꾸역 넣은 게 좀 수제 부수기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왓츠한테 후반용 카드풀이 존재하는데 그냥 분화하고 다 때려패면은 그 전에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후반용 카드풀들이 다 필요가 없어. 정권수야. 짠. 회전. 회전. 딜카드 좀 더 집어야 될 것 같은데. 딜카드 부수기 강화도 하고 싶고 엘리트도 잡고 싶고. 아 잠깐만, 힐촉이잖아. 무료 공격 타워. 무료 공격 타워. 서순했다. 낡은 동전. 맹공 뒤처리. 뒤처리가 낫겠지. 1박이기도 하고 회전 맹공도 괜찮긴 하겠다. 아, 맹공 3. 회선 맹공. 왓츠업 받다가 최고입니다. 이펙트는 좀 냄새 나네요. 부복. 내면의 평화. 내면의 평화. 내면의 평화. 띠용. 이거 앉아도 되겠는데? 부복, 숭배, 격분. 격분구. 병변계 수집 넣을까? 네 명의 평화.
다 별로야. 에이야, 에이야, 아이야. 으아. 라그나로크. 라그 빠따죠. 슈바. 불의 세례. 무료 공격 파워인데 순서를 어떻게 하지? 그냥 관절 부수기 먼저 쓰는 게 제일 낫지 않나? 라그를 먼저 쓰고 라그 일진 격분 기적 관절 맹공 이게 순서인 것 같은데. 라그 좀 아깝긴 한데.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. 아, 타격 소순. 저기요? 야, 이러면은 이제 분화 못하잖아. 진도 못하잖아. 아야. 라그 킬각 아뇨? 간다. 무료 공격 파워. 갓갓 김. 휘갈 김. 수집이 있으니까 휘갈 김 각인데. 짱술 칼날. 하짐석 소주. 그냥 방울하고 덱 두껍게 갈까? 땡. 가방 세모한 고기 덱 좀 두껍게 가자. 엘리트 스킬 포션 급소 요행. 네, 요행은 좀 아니 강화된 거 위주로 집자. 신속 포션 부복 수집 전투 참가 참가 넣을까? 부복을 넣을까? 지금 덱은 부복 별로일 것 같은데. 마음의 요새.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. 만족스럽군요. 저거 대체 무슨 소설이야?
회전 회전. 빙글 빙글. 회전 라그나로크. 추월. 추월은 강화 안 돼 있어도 집어야지. 카카 액상격 회전 부수기 급소. 아, 왜 이렇게 강화 카드가 안 나와? 강화 카드가 12승천부터 적게 나타나는구나. 그래도 너무 안 나오네. 마요랑 추월 강화해야겠지. 관부 서순. 어서오세요. 도마뱀 꼬리 사생. 강화할 거 많다. 강화 카드가 안 떠서. 마요가 일단 제일 좋겠지. 가방 있는데. 아이. 모래시계. 역시 왔어. 강력 손절. 강화할 거 너무 많다. 손절 격분. 타격을 줄까 수비를 지울까. 답은 몸부림이다. 순무. 순무 필요없지. 이제 나한테 감히 손상을 걸 몹들도 별로 안 남아있어. 승선 여기 나와있습니다. 16. 살켰네.
살 게 없네. 살 게 없네. 상점 주인색. 하하, 걸리기나 하고. 실바 교훈. 실바 일단 사고. 라그를 살까? 교훈을 살까? 교훈은 덱 그냥 덱 압축할까? 방울 있어가지고 딱히 압축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압축하고 추월 마요 다 잡았겠다. 여기다가 명상 카드 한두 개 더 짓고 덱 마무리하지 뭐. 저기에다가 좀 때려야 손절 덕을 볼 텐데. 배전 라그. 이지한데 소리도 안 나네. 교훈 천신 영방. 뭐 다 넣을 이유는 있는데 안 넣어도 될 것 같네. 아이고 깜짝이야. 천신 천신 천신. 이거 수집 병번이라서 천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또누 데카 부적 두 개나 있으니까 물음표 위주로 합시다. 칼날 여왕 이벤트를 뽑자. 염두미 스펙들. 저거 하나 낙타를 못 쳐가지고.
그러면은 진노 명상 카드만 더 집어가면은 아싸 개구요. 전천 비밀 기술 이런 거 집어갈 만한데. 개몽 필요없고 성급함. 성급함 괜찮은가? 라그나로크 때문에 힘든가? 성급함 괜찮겠지? 치아 다 필요없네. 예지, 예지는 페널티 없으니까. 살게 없네. 돈 남으니까 산다. 단식이랑 천신이랑 이렇게 쓸까? 앞에 상점 하나 더 있죠. 광풍이 손에 못 들어와서 아이 세상에. 방풍으로 저거 잡아야 되는데. 이걸 드루 계산을 잘못했네. 야 이거 말린다 말린다 겁나 말린다. 타륜 개인기 배결 있네. 개인기는 필요없고 단식 격분만 잘 돌려도 충분할 것 같아. 천신도 잘 좀 써야 되는데. 9월 있으니까 주로 땡기고 와씨 천신 좀 쓰자 임마. 천신 쓰고 아니다 순절 격군 천신 내면 격분 경각 부분 단식 4세까지 돌리고 다음 턴은 이제 쭉 달림 되거든.
변기적. 근데 이거 저 드나스전 가면은 손절을 못 쓰는데 그게 좀 고민이 되네. 뭔 놈의 주판이요? 지배랑 사색이랑 이렇게 쓰자. 펜타그래프. 아. 그냥 연막 다 사고 엘리트 스킵 할까? 드나스 잡을 때 체력을 좀 아껴가는 게, 근데 딱히 못 잡을 덱도 아닌 것 같고. 엘리트 딱 되라. 부적 없지. 아이고, 왜 또 얘네들이 왔냐. 휘갈김 줘요, 휘갈김. 아, 진짜 되는 게 없네. 대기 26장이라서 뭐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데. 손절 때문에 방어도 쭉쭉 쌓이는데 도나스 잡을 때는 어떨런가 모르겠다. 정신 수양. 정신 수양으로 마요 방어도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. 명상 카드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어. 신속 포션이 낫겠지. 에, 못 잡진 않겠네. 펜터 있으니까 자고 풀피로 들어온 것까지는 좋다. 잡은 거 같은데 들어보고 추월. 나요. 전실 위에 올려놓고. 아, 깝치다가 진도 못 들었다. 취약 걸었다. 손절 걸고 때리고. 집에 있으니까 이제 애들 코스트도 낮춰지지. 집에 안 쳤구나.
드릴이나 먹어라. 눈피집에 안 뜹니다. 뭔가 죽이기 아쉽네. 어차피 아니 내 도바뱀 꼬리도 싱싱하고 펜타그래프로 풀핀데 뭔가 아쉽네. 어차피 하이랜더